내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죠. 네. 소크라테스. 네. 저는 어릴 때 그걸 배우고, 아니,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쓸데없는 소리 했는데 그걸 또 유명한 사람이라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우리 사람들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요. 나는 이상구고, 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고, 나는, 돈도 잘 벌고 똑똑하고, 나는, 다 아는데. 그러면 그게 아는 거냐? 우리 이런 얘기예요. 요즘 이런 질병이 질병이라고 부르죠. 이런 질병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노렉시아 너버사 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식을 거부하는, 먹기를 거부하는. 안 먹어. 안 먹으니까 어떻게 될게? 이렇게 됐어요.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어. 근데, 이 아가씨가 이 거울을 보고 있어.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은 뭐예요? 너무 뚱뚱해. 그 자기는 뚱뚱하기 때문에 살찔까 봐 안 먹는 거예요. 살찌는 것이 뭐예요? 이게 공포야. 사람이 이런 두려움, 공포심을 가지게 되면 비이성적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 상태, 여러분의 질병 그 자체를 두려워하면 아주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뭘 먹으면 좋다 그러면 그걸 막 미친 듯이 먹고, 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두려워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체중계, 자기 체중을 재보면, 35kg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여자는 뭐라고 생각하게? 이 체중계가 고장났다고. 못 말려요. 주위에서 온 가족들이, 친구들이, 다 너무 말랐다고 그래요. 자기는 뚱뚱하대.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미친 여자냐? 아니야. 정신 멀쩡해요. 무엇에 관해서만 그래요? 체중에 관해서만. 그 인간은, 너무너무 희한한 존재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똑똑한 여자예요. 그런데 체중에 관해서만 이렇게 완전히 비합리적인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
그것은 이 체중에 대하여 뭐가 많다는 거예요. 살이 찔까봐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래요. 그 두려움은 이렇게 돼요. 사실은 살 찔까봐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비합리적이야. 그래서 남들은 그 요즘은 거식증 또는 폭식증 이런 게 많아요. 사실은 그런 문제는 벌써 한 30년, 40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살이 약간 쪄 있으면 뭐예요? 통통하고 복막해 생겼다. 제가 우리 딸들 보고 그랬다가 큰일 났다. 난 너희들이 통통하고 그래서 좋아. 그랬더니 얘들이 안 먹어. 안 먹고 먹었다 하면 뭐예요? 먹고 나서 손가락으로 토하는. 그때 이제 걔네들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기숙사에 있었어. 그 기숙사 애들 다 그런데? 사실은 뭐 그렇게 제 3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뚱뚱해서 큰일 난 정도로 뚱뚱한 것도 뭐예요? 아닌데. 그게 두려운 거야. 여러분, 암이라는 병도 그게 두려우면 안 돼. 암이 정말 두려운 병인가? 그 암이 왜 두려운 병으로 둔갑해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 캐나다의 김성욱 씨. 예. 네. 연속극에서 소설가들도 다 주인공 죽일 때 암을 이용해서 죽인다고. 그 맞아요. 와, 암은 그리고 죽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사실은 암은 무서워할 병이 전혀 아니야. 왜 전혀 아니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매일매일 암에 걸리고 있어. 매일매일 걸리면서 살고 있는데, 또한 매일매일 낫고 있어. 그럼 그게 병이냐, 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걸리는데, 매일매일 낫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그게 정상이야. 안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암 매일 걸리는 사람이 정상이야. 만약 암세포가 안 생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그 이상한 사람. 자, 매일 걸리면서 매일 낫는다면 그것은 병으로 취급할 수가 없어요. 매일 걸리는데 나도 몰라 걸렸는지. 그런데 매일 걸려가지고 매일 나버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병이요? 알고 보면 암은 병이 아니야. 그러면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지. 병 아닌 것을 병으로 만들어 버렸어, 내가.
그래서 안 낳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낳게 한 사람은 누구요? 내가 안 낳게 했지. 자, 사실은 이 세상은 내가 안 낳게 했다기보다는 결국은 나에게 암이 병이 되도록 만든 존재는 누구요? 그건 악령이야. 왜? 악령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또 알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삐뚤게 해가지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사기를 쳤다. 그럼 나는 스트레스 뭐요? 확 받고. 이게 다 악령들이 하는 짓이야. 그래서 악령들이 병이 아닌 병을 병으로 뭐예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사기를 당했다. 그럴 때 내가 죽을 듯이 미워하고 절망하고, 예, 그러느냐. 그런 부정적인 쪽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 용서하자. 이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병 아닌 암이 병으로 만드는가 안 만드는가는 결국은 나의 선택이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사실, 이것을 알면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다시 새로운 긍정적인 선택을 하면 뭐예요? 낫게 되어 있는구나.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그 암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면, 그건 병이 아니야. 그러면 옛날로 다시 돌아와서 매일 죽이던 암세포를 계속해서 오늘도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모든 것을 보면 이게, 그러니까 암은 어떻게 보면 감기보다도 병이 아니야. 독감이라는 거는 걸리면 내가 걸렸다는 걸 알아요, 몰라? 알 만큼 지독히 고통스럽다고. 근데 아마 걸려도 몰라. 그게 무슨 병이요? 그런데 걸렸는데 매일매일 싹싹 죽여. 그거는 우리들의 일상의 일부야.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게 되어 있어. 그 독감은 내가 걸리면 걸렸다는 걸 알아. 와, 막 쑤시고, 피곤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건, 막 한 일주일 동안 뭐예요? 호되게 당해. 암은 그런 거 없잖아. 그래서 암은 병이라고 쳐도, 병치고도 병 같은 병이 아니야. 그럼 암 걸려서 죽느냐? 그거는 올바른 선택을,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가 확고하게 새롭게 선택을 하면 그 죽는 병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하면 이렇게 암이 낳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뭐예요? 없어. 병원 치료 하나도 안 해도.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여자는 어떻게 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두려워? 그래서 이 악령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뭐예요? 두려워 안 해도 될 것을 두렵게 만들어. 아, 두려운 거야. 그러면 죽는다고. 막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이제 연속 그게 또 나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TV나 신문이나 소설이나 이런 다 이런 것들이 뭐 누가 지배하고 있어? 그게 악령이 지배하고 있어. 그래서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 사망의 세상 또는 죄의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정상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알고 보면 뭐예요? 다 악령들의 음모야. 이제 이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음모 속에서 매일매일 놀아나고 있으면서도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신들은 자기 자신이 악령들에게 거짓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적으로 돌아가 보면 이 여자는 지금 뭐 든 거요? 악령 든 거. 악령의 체중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대. 이 여자는 뚱뚱히 좀 안 돼 큰일 나. 그렇게 두려워진 거야. 조금만 지면, 그렇게 먹었다 하면 뭐야? 막 살이 푹 찌는 기분이 들고, 그게 다 악령이 뭐를 조절해서, 우리의 뇌파를 조절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를 뇌파를 조절해서, 막, 그러면 이렇게 안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체중계가 자꾸 고장났다고 우기니까, 친구들이 문방구에 가서 새 체중계를 사다가 갖다가 주니까 또, 80kg가 또 나온다고. 35kg가. 그럼 이 여자는 뭐라 그래? 요즘 체중계 다 못 쓴다고 그래. 철저히 그쪽으로 굳어지는 거야. 이게 악령들이 하는 짓이고, 악령들은 인간을 이렇게 만들 수가 뭐요?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알지를 못하는 거야. 악령, 왜? 자기 자신들이 악령에 의하여 지금 꼭두각시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드디어 소크라테스의 말이 이야, 사실이. 여러분, 제가 그때 막 미국에서 막 돈 벌어가지고 막 사고 싶은 건 다 사고, 막, 그때 레이크 에로헤드에 별장을 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게 겨울에 갔다가 눈이 와서 못 내려온 적이 있어. 그래서 그때는 캠핑카에다가 보트에다가 막 벤츠도 두 대에다가 막 조그만 벤츠, 큰 벤츠, 작은 벤츠 막 이 막 돈 쓸 데가 없어서 못 쓰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 의과대학 동기생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의과대학 졸업하면 서울의대, 연세의대를 졸업했다 그러면 다 미국 갔어. 심각한 두뇌 유출이었어. 그때는 미국에 의사들이 부족해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미국 의사 시험을 치겠어. 거기 붙으면 그때 그 가기 힘들었던 미국을 뭐예요? 그냥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요 정말 우리 신났다고 그래가지고 미국 의사 시험에 붙으면 막 그때는 막 왕이야. 어떤 왕 되게. 왕은 왕후를 골라야 되잖아. 그러면 줄 선대니까. 미국 가는 의사 시험에 붙었대. 그럼 줄 서요. 그럼 그때는 다음 뭐 골라 잡는 거야. 그래서 그 미국 딸을 미국 보내기 위하여 제일 좋은 길은 미국 의사, 미국 가는 의사와 결혼시키면 되는 거예요. 잘났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전체적으로 한국 사람들 수준도 뭐예요? 너무 낮았고 너무 막 형편없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딴 나라 사람인 줄 알았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는 인간이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재벌 자식들이 그렇다며요. 자기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예. 제 그 기분을 알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가서, 이제 누가 제일 먼저 성공했냐. 그러니까 미국 가면 그때는 우리 그 당시에 우리 동기생들이 70명이 졸업을 했는데 미국 의사 시험에 못 붙은 동기가 10명밖에 안 돼. 60명이 다 붙었어. 그러면 그 시험 못 붙은 놈은 애들은 쪼다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잘난 놈들은 다 뭐예요? 미국 가게. 서울의대도 그렇게 연세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조금, 서울 연세의대는 그냥 다 붙는 거야. 근데 이제 아니면 그 외에는, 그 붙으려고 막 애를 무지무지 쓰고 잘 안 붙고, 그래서 턱 이제 미국을, 가서, 막 그렇게 막 돈이 들어오니까, 뭐 내가 무슨, 대단히 잘난 놈 같아.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데 이제 미국 가서도 제일 빨리 벤츠를 사고, 수영장 달린 집을 사고, 한 사람이 저라. 제일 먼저 출세한 거야. 근데 애들이 막 부러워하는 거야. 그럼 다 이제 불러가지고, 그 비싼 술, 조니 워커, 요새 새 조니 워커가 나왔대. 블랙하고? 블루가 옛날에 블루가 없었다고. 그래서 이제 조니 워커 블랙하고 레드밖에 없었죠. 그 이제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 자, 근데 거기서 술 있거나 하게 취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무슨 소리를 지껄였는지 아세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 새끼 참 웃겼어.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제가 이제 벤츠 차를 두 대 샀거든요. 스포츠카 자그만 거, 이쁜 거, 그다음에 또 뭐 큰 거, 멋있는 거. 이제 그거를 나는 이제 자랑하는 거야.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했게? 그러면서 아직도 벤츠를 못 타고 댕기는 애들을 뭐 조금 약간 비하하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야, 나는 앞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돼 가지고 중고차를 사서 타고 댕겨야 되는 입장이 된다면 그거 왜 살아? 죽지. 그런 소리를 했다고. 지금 생각하면 그 자식 그 미친놈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내가 정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요, 그 우리가 병 그러는데, 이런 병들은 특히, 이 뭐예요? 돌았어. 그렇죠. 돌았잖아. 그러니까 이 악령들은 온갖 짓을 다 해도 우리는 뭐예요? 그거를 병이라고 그러고 있고 또 이런 상태는 자기가 그래도 정상이야 자기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 자신은 너희 자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 너희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네가 누군지도 뭐요? 모르고 놀아났다. 그거를 깨달으란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저는 누구요? 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 놀라운 얘기야. 가만있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아니야. 이제 이게 꿈 깨는 거야. 아시겠죠? 드디어 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를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버렸어.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웃기지 말라고 그러고 있었어. 그 웃기지 말라고 한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마음속에 오니까 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미 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다는. 와, 이러니 내 생각이 와장창 바뀌는 거야. 뒤집혀. 이런 현상을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옛날 나를 보면 진짜로 웃겼어. 그 미쳤어, 저 자식. 그리고 왜 그런 소리를 그렇게 뻔뻔스럽게, 막, 그때 우리 그 동기생 친구들 들었으면 어떤 애들 뭐예요, 저 자식. 인간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 이 체중 차원에서는 이 여자는 완전히 귀신 들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여자는 이렇게 될 되도록까지 과체중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게 됐을까? 그거는 왜 이렇게 됐어? 그건 어릴 때부터 자꾸 주위 뭐 부모나 친척들이나 뭐 형제들이 그러면 살찐다, 그럼 큰일 난다, 너는 그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봐도 몸매가 참 이뻐, 그러니까 이 몸매가 자기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이야. 그래서 이 몸매가 망가지면 자기는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없다. 다 나를 미워할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악령들이 만들어서 지금 주입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참 그거를 악령들이 넣어주는 방법은 뭐예요? 핸드폰, TV, 잡지 이런 거 해서 다 그러니까 기자들 글 쓰고 뭐 연속극 만들고 뭐 하는 사람들 뭐예요? 그런 다 그런 생각을 그런 잘못된 사상을 정상적으로 간주하고 어떻게 그거를 또 막 재밌게 만드는 거야. 그럼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와 흥미진진하다 하는 동안에 그 사상에 완전히 최면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돼 있다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이 완전히 나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진실을 알아야 돼. 진실.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 네. 제가 놀란 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가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나 대신 희생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뭐예요? 만들어 놓았다. 라는 이 진실. 안 믿는 진실 사람들이 안 믿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다. 된 줄도 몰라. 그러면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착해야 되겠다. 착하기 싫어도 뭐요? 착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봉사를 많이 해야 되겠다. 착하게. 다 그런 시간이에요. 그거는 악령이 뿌려놓은 조건적 구원이야. 네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이 너는 천국으로 갈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말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모두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만들어 놓고, 이제 뭐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는 정말로 부활을 시켜서 천국으로 데리고 뭐예요? 갈 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이제 교인 아닌 사람들은 웃기지 마. 그런 거. 이제 그게 제가 하나님 모를 때 웃기고 있네. 무슨 소리, 개소리를 하고 있어. 나 필요 없어. 뭐, 나이 들면 죽어서 뭐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끝이지, 뭘? 그러면, 나이 들어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끝이고, 그게 정상적인 거고, 여러분. 그거를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살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뭐만 추구할까? 쾌락만 추구하지. 왜? 죽기 전에 마음껏 즐기자. 까짓거. 그 즐기는 것밖에 더 있어. 그래서 그래서 그건 진실을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정상. 을 따라가다 보면 내 사상이 바뀐다고. 그렇게 쾌락 지상주의가 되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 거의 쾌락 지상주의야. 그 목적이 쾌락이야. 이제 그런데 여러분. 쾌락을 누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그 쾌락을 누리면 희한하게요. 건강은 나빠져요. 그래서 쾌락이 행복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우리들 목적은 다 돈 많이 벌어서 결국은 뭐요? 그 돈을 가지고 쾌락을 누리려면 돈이 필요해.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게 꿈이야. 헛꿈이야.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 나는 너무 불행하게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살 바야 뭐 죽어버리는 게 나아, 사실은. 이렇게, 불행했다고 생각하는, 불행하게 살았고, 지금도 불행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유전자 꺼져 안 꺼져요? 꺼지지. 예. 네.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나쁜 것은, 그거는 당연한 이치야. 근데, 이상한 것은, 불행한 사람들은 뭐 거의 100% 건강 상태가 나쁜 것이 그거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행복하다면 100% 어떻게 해야, 어때야 돼? 건강해야 되잖아. 그건 아니에요. 나는 행복하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건강한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건강해.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는 어떤 사람은 병이 많아. 그래서 이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너무, 그게 너무 이상한 거야. 불행은 건강이 나빠지게 한다. 그건 뭐 상식적으로 다. 왜? 불행하면 스트레스도 많고 막 하니까. 당연하지. 그런데? 그러면 행복하다면 다 건강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니야.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얼마 전에 이거는 참 이상하다. 이거는 깊이 연구를 해볼 그런 것이다 해서 깊이 생각을 하다가 이 과학자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할 때 그 행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다르다면 건강 상태도 달라지겠지.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할 때 행복이라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그 행복에 대한 그 개념이 뭐예요? 각자가 다를 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실험 대상들을 이제 모집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실험에 참가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00명을 모았어. 다 행복하다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피를 뽑았어. 피를 뽑아서 이제 면역력 검사를 했어. 근데 피를 뽑아서 T세포를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T세포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마침 제가 그 전공이, 내과 알레르기 전공의를 할 때, 전공의는 수련의라고 그러잖아요. 그 전문 의사가 되기 위하여 전공의가 돼야 돼. 지금 전공의들이 이제 다 나갔잖아요. 자, 그렇게 할 때, 그때 그, 저를 훈련시키는 교수님이 일본 동경대학에서 이 면역학을 연구하시는 분, 예, 그때 그분의 이름이 히로시 나가야 교수야. 이제 그분하고 이제 딱 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저 그분한테 배우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맨날 피 뽑아가지고, 예. T세포를 분리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분리해가지고, 이제 그 분리할 때 원심 분리기로, 시험관에서 원심 분리기로 확 고속으로 돌리면, 예. 아, 그 T세포 층, 이렇게 다 공부 탁 빼내가지고, 그 T세포를 가지고 이런저런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 T세포들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고, 바이러스도 죽이는 물질, 그 다음에 곰팡이도 죽이는 물질, 결핵균 죽이는 물질, 이런 거를 다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런 물질을 면역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면역 물질. 이 면역 물질들은 실제로, 예, 암이나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실제로 죽여요. 죽여버려. 그런데 이 면역물질이 얘들을 실제로 죽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염증 반응이 필요해.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도 뭐예요? 공격하기 위해서도 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을 하려면 염증을 일으켜야 돼. 그래서 염증은 다 이 T세포들이 일으킵니다. 왜? 전쟁해가지고 빨리 죽이려고. 그래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염증 물질을 생산해. 그러면 이 면역세포들이 생산하는 물질은 면역물질이 있고, 그 다음 무슨 물질이 있어? 면역물질이 있어. 놀라운 발견을 한 거야. 다 빼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T세포를 빼보니까
어떤 사람은 면역 물질을 잘 생산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 진짜 면역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면역 물질을 생산을 잘 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면역 물질은 생산을 못 해. 뭐만 잘 생산해? 염증 물질만 잘 생산해. 그래서 몸에 염증을 자꾸 일으켜. 다 행복한 사람들이야. 그 이게 보니까 반반이야. 행복한 사람들의 반은 면역 물질을 잘 생산,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진짜 건강한 사람들. 그런데, 그 반은 면역 물질은 생산을 못 하는데 쓸데없이 염증 물질을 자꾸 생산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자꾸 몸에 뭐 관절에도 염증, 염증 그래서 건강 상태가 안 좋아. 여러분, 요즘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뭘 밝혀내냐면, 인간이,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면 이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염증 물질 생산이 증가한다는 것을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그러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원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 실험 자료 면역력 검사 자료를 딱 이제 보관해 놓고 그 다음에 설문 조사를 한 거예요. 200명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 당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당신은 당신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왜 행복한지 그 이유를 좀, 써달라. 그래서 질문도 몇 개 하고. 그래서 딱 그 설문지를 나중에 받아보니까, 그 행복에 대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첫 번째,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행복하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이제, 200명이니까 반, 50%, 100명이야. 100명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고 하면, 나는 돈이 많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뭐, 일 안 해도, 흥청망청 먹고 살 수 있고, 돈이 많으니까 여자가 많이 따른다. 그래서 이쁜 여자 내 마음대로 골라가지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T세포 면역 검사를 한 결과를 대조해 보니까. 쾌락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부류야. 그러면 이 면역 물질을 잘 생산해내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뭐게? 내 삶은 나는 참 의미 있게 산다. 이 의미가 없으면 뭐 해줘요? 허무해져요. 이 허무감이라는 건 사람 잡아요.
그러니까 쾌락을 누리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쾌락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생이 허무해서 그래. 그러니까 허무한 것을 채우려면 뭐밖에 없어? 쾌락밖에 없어. 그래서 허무한 것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야, 그 사람들이 왜 개를 키워? 그 똥 싸고, 오줌 싸고, 그 개밥도 사서 먹여야 되고, 뭐, 어쩌고, 좀 막, 개를 키워보면 뭐, 여러 가지, 해줘야 돼. 근데, 그런 거를 해주기를 싫어하면 개 키우기 싫어. 그러니까, 개를 키우려면, 그런 거를 해주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개를 키워. 그렇죠, 맞죠? 그러면, 해주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해주기 싫어하는 사람과, 돈이 들어도, 좀 시간이 들어도, 그, 개를 키우면, 뭐, 휴가 갈 때도 어떻게 해요? 개를 또 맡겨놓고 가야 되잖아. 개 맡기는데도 돈 많이 들더라고. 그 짓을 뭘 해? 맨날 또 운동시켜야 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못 키워. 그런데, 이렇게 면역물질을 잘 생산하는 건강한 사람은, 행복을, 어떤 행복을 얘기를 하냐고 하면, 나는 아주,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 근데, 내가, 개를 키우기 전보다는 지금 현재가 너무 행복하다. 내가 직장에서 일이 끝나고 집을 돌아갈 때는 그 집에서 나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개를 만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우리 둘이는 너무 서로 뭐요? 나도 개를 사랑하고 개도 나를 너무 사랑한다. 우리 가족은 정말 서로 사이가 좋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한다. 우리 아버지의 직업은 뭐라고? 우리 아버지는 빌딩 유리창 청소부다. 여러분, 미국에서 살면 놀라운 것은, 그것은 이렇게 창피하다 이런 것이 훨씬 한국 사람보다 적어요. 우리는 다 창피해. 우리 아버지가 뭐요? 청소부다. 그럼 그거 뭐 창피하네? 그 말 안 해.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뭐 수입도 별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나를 그렇게 사,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아빠다. 자, 그러니까 행복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 없는 곳이 바로 뭐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곳이야. 그래서 사랑이 생기의 본질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이중창을 멋있게 했는데, 예. 여러분, 그 노래를, 그 찬양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천국이 뭐냐? 누구가 계신 곳이 천국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그렇죠.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아, 이제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내 마음 속에 그려지니, 예, 날로 날로 새롭다. 이게 행복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 그러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 아닌 곳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 아닌 곳도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 어디든지, 예,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천국이다. 왜?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예. 네. 그럼 지옥은 뭐예요, 여러분? 그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는 천국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뭐예요?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오신다면 내가 있는 이 땅도 뭐예요? 나에게는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노래를 불렀으면 지옥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니까. 지옥은 어디요? 그렇지. 아무리 내가 쾌락을 누리고 해도 이 안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맨날 내 마음 속에는 분노, 짜증, 질투, 실망 이런 걸로 범벅이 돼가지고 계속 유전자를 끄고 있잖아. 지옥이란 것은 그게 궁궐 속에 살아도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뭐예요? 거기가 여기가 지옥이야. 그렇게 좀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돼. 지옥은 뭐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지옥에서 뭐예요? 지옥이 여기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안 그러면 지옥이 여긴 줄도 모르고 네가 쓸데없이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너를 불타는 지옥으로 보낼 거야. 이거는 그래가지고는 신앙이 건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는 의미 있는 나의 삶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연봉은 낮아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 면역 물질을 잘 생산하고 진짜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리 비싼 술이라도 나는 사서 내 마음대로 마실 수 있고 내가 화로운 호텔 그 바다에 배 타고 가는 크루즈, 크루즈 여행도 내가 그 비싼 크루즈 여행도 내가 어디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를 꼬실 때 그렇게 꼬시면 여자들이 서로 가려고 아니 나는 얼마나 행복하냐 옛날처럼 미국 가고 싶어 다음 그게 행복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쾌락이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빠져 있는 거요?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 있다는 말은 생기가 없고 그러면 면역 물질,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서서히 꺼져간다. 나는 쾌락을 누리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내가 행복이 무엇인 줄을 모른다면 나는 나 자신을 나는 쾌락을 누리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거요? 모르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예. 저하고 상담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화로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박사님, 저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데, 마음으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이때까지 상담해본 사람들 중에 당신만큼 자기 자신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다. 성경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죽은 자라고 그래. 너희들 살아있지? 아니야. 죽었어. 그러나 그 생명을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제서야 나는 산 자가 되는 거야. 생명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의 그 정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는, 이상구 박사는, 인류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야. 그 사람은 방송 나가서 유명해졌어. 유명한 사람이야. 그걸로 마취가 돼서 살다가 죽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유명한 사람이야, 뭐.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세상,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자기 자녀로 삼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와, 그래서 나는 죽어도 다시 하나님이 뭐요? 살리시고. 그래서, 이거 황당해, 안 해요? 이게 참 황당한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이상구 박사가 정신이 좀 든 것 같은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네. 이렇게 돼버려. 근데 정신이 뭐라고요? 성령이야. 정신을 차리면,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나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놀랍죠? 그게 믿기는 거야. 그 믿긴다는 것 자체부터도 내가 나를 봐도 놀라워. 어떻게 이런 황당한 소리를 믿지? 그리고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여러분, 그래서 기대하시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황당한 얘기가, 이야,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게 그 믿음이 확실해지면, 암에 걸렸다.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 그러면 뭐, 죽을 수도 있지, 뭐. 죽어봐야 뭐요? 죽어봐야 천국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때, 나에게는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뭐요? 없어지고. 그러면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켜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뉴 스타트는 바로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느냐. 답이 없잖아. 그렇죠? 도대체 왜? 이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 고생을 인생들이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죄인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고, 왜 그게 이게 꼭 장난 같지 않아요?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뭐예요? 잘 창조해서 아무 일 없이 참 행복하게 살게 하지 않고 왜 우리 인간은 이런 과정을,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 그렇죠? 암 걸렸다는 그 자체도 얼마나 고통이야. 그렇죠? 그 심리적 고통, 육체적 고통. 예. 예. 그래서 참 참 이 사람 보면 놀라워요. 이게 막 배가 막 터질 듯이 막 이렇게 되었다가도 어쩌다 보니 이렇게 돼 있어. 현대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럼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살지 말고 앞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더니, 그래서 이 새로운 뭐예요? 영적 에너지를 받고 있구나.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됐지. 내가 의사로서 그 얼마 전 상태만 해도 막 배가 그냥 그러면 죽어. 근데 뉴스타트도 안 하고 이미 하나님이 한유정이 안에서 뉴스타트를 시작해버리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거 마무리를 잘 해야 되니까 뭐예요? 뉴스타트를 가봐라. 이런 과정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구나라고 믿는다고 해서 손해볼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 무슨 손해를 보겠어? 그래서 그게 거짓말 뻥이라도 믿는다고 해서 손해볼 거는 없고 그거를 믿는다고 해서 득볼 것밖에는 없다고.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거저 준 것도 뭐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희한한, 그게 이제 악령의 장난이야. 그래서 그 악령의 그 거짓 유혹, 그 망상 속에서 우리가 빠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모르고 있다고. 그것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기 듣고 보니까 믿는다고 손해볼 가능성이 없잖아. 믿기 때문에 득 볼 일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 이거는 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안 뚱뚱한데 뭐예요? 뚱뚱한다고 믿는 거야. 근데 안 뚱뚱하다고 믿지를 못하는 거야. 이 믿는다는 것도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마음의 두 손을 모으시고,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은 성경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 선물을 내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선물을 주시겠다는데, 그거를 거부해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근데 그 거부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괜히, 나는 필요 없어.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금, 내 자신이 현재 그렇다면 나는 무슨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분명해?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사람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부 세미나에 들어가서 성경으로 들어가면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도록 해 놓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 그게 이 말이 진실인지, 그냥 추측인지. 그래서 성경이 탁 말하면, 이야, 그렇구나. 응?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늘 탁 이 아름다운 초가을의 이 날씨를 여러분, 즐기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생기 넘치게 켜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